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악재는 노출되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리 개선세가 계속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간밤 미국장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물가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간밤에 1% 미만의 낙폭, 그래도 전날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또 하루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반영되면서 유가의 약세와 에너지주의 약세 보셨을 거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7월 FMC 회를 앞둔 부담감과 감원 이슈 등이 겹치면서 또 낙폭이 도드라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현지 시간 13일 발표될 미국의 CPI 9%를 돌파할지 여부와 이러한 발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게 될지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우리 주식시장 금리 인상 발표 직전에 는 하락 반전하면서 심리가 움츠러들었다가 50bp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시장 고점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반등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0.84%가 오르면서 장중 고점 형성합니다. 2338.38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1조 2천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장 하락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29%가 오르면서 2324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금리 인상 발표 직전에 2312포인트 선에서 하락하며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 바로 튀어오르면서 상승 탄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338선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20포인트가량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사흘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대 시장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 전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41억 원어치의 매수 전환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나흘 만에 매수 우위를 유지하면서 매수 탄력 더 키우고 있습니다. 1194억 원어치의 주식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개인 쪽에서는 1395억 원어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언급이 처음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다음 주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제닛 옐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이 또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되면서 공급망 논의와 함께 환율에 대한 문제를 또 논의하게 될지 시장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운송장비에 대해서 이 외국인 기관의 장중 스탠스 변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동반 매도를 하다가 현재는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과 음식료, 운수 창고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기계 건설은 동반해서 팔고 있는 가운데 IT에 대해서 기관 쪽의 매수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장중 고점을 넘겨나가고 있습니다. 760선 코앞에 두고 있고요. 1.15%의 상승세로 759.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3,1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흘째 개인 쪽의 순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447억 원어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 동반해서 65억 원어치 소폭의 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사흘째 매도세 코스닥에서는 이어나가고 있고요. 478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두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은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월 말에 최대 2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에 대해서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현 단계에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일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 확산세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만 266명 기록됐고요. 오늘 전방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혜주들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시장의 중심에 백신과 치료제 주가 움직입니다. 한국 BNC가 특히 4.8%의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국산 1호
백신 개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0.7%의 상승으로 148,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가운데서는 좀 탄력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봤는데요. 랩지노믹스가 14%의 강세, 휴마시스가 3%가량 오르면서 265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항체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항체 진단에 대해서 정확도가 98%라는 점 부각되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 현재 주가 3% 후반으로 상승하며 12,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컴퓨터가 장중에 탄력을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면서 1%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관련주 메가ECS도 9% 넘는 시세 내면서 6,600원 선 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90% 이상인 램프를 개발한 나노 CMS가 생활 방역이 중요성이 강화됐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3% 후반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모처럼 마스크 주인 웰크론도 4% 넘는 상승으로 3,67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유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 경기 침체 우려로 8% 가까이까지 급락하면서 95달러 선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될 것인가? 강한 음봉이 나온 만큼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일단 지지선을 장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의 추세가 앞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장에서 유가의 급락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고 유가 하락의 수혜주인 항공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떠올랐는데요. 미국 내 항공주들 2분기 매출액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특히 아메리카 항공이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같은 미국장의 흐름 그대로 동조화되면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SOIL이 2.5%의 하락세 나타나면서 88,900원 선이고요. SK이노베이션 1% 후반입니다. 16만 1,500원 선, GS는 소폭의 상승으로 39,10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항공주 가운데서 오늘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요. 진에어가 9% 넘게 오르면서 14,400원, 제주항공이 8% 넘는 상승 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에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TA항공, 에어부산까지 1%에서 2% 내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판단해 보는 게 좋을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의 한마디 어떻게 남겨주시겠어요? 네, 사상 첫 빅스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발표를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겠다라는 이제 움직임 같고요. 어쨌든 그에 대한 발표로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파적 행보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시장을 조금 얼어붙을 이런 상황이 좀 될 텐데요.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자체, 7월 말까지는 이런 빅스텝 이후의 움직임을 관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도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는 좀 더 보수적, 좀 더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이것도 시장이 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의 특징 두 가지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코로나 재확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 가을 20만 명 돌파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의 움직임 지속될 수 있나요? 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다시금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에게는
조금은 좀 좋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렙지노믹스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움직인 이런 내용입니다. 렙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35분 만에 양성 여부를 진단 가능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호재거리 뉴스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가을 정도에 정말 20만 명까지 치솟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 랩티노믹스 같은 경우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금 사이클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고루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가장 강력하게 턴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지금 시총이 다시 11조 이상으로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스터샷이 이제 오미크론의 효능을 확인한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제 대형 바이오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수익률은 당연히 중소형이 좋겠지만은 안정적으로는 대형 바이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 특히나 턴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눈에 꼽힌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다른 변수로 해서 위험하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재확산으로는 바이오 종목이 사이클을 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가운데 의료기기 루트로닉도 오늘 짜 움직이고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콘텐츠주, 오징어게임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후보 등급, 그리고 또 콘텐츠 중에서 게임주가 지금 넵튠이 상한가죠. 중국의 파노발급 이 계열사에서 나오면서 또 게임주까지 움직이는 모습도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사이클을 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특징주군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도 점차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가가 95달러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전일에 아메리카 항공에 대한 실적 얘기도 조금 있었는데요. 어쨌든 2분기 매출 성장 효과가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2019년 최고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유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이런 항공에 대한 사용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 최근에 하락한 것은 유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 유가가 다시금 좀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항공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뭐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8% 그리고 델타 항공이 6%가 상승을 했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2019년 3월 이후에 최대 월간 인도 기록을 하면서 이런 항공주들 그리고 비행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리오프닝 이런 모멘텀으로는 조금은 발목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소재로서 항공주가 움직였다라면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좀 상반기까지 잘 나갔던 정유주들 자체는 발목이 많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올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95달러 그리고 8% 가량 하락을 하면서 동행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긴 음봉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를 더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다. 생각보다 조금은 이제 뭐 120달러 다시 가더라도 이미 시세를 한번 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의 저평가 또는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금보다는 이제는 조금 털어내는 전략이 정유주에서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는 변수가 많죠. 원화 약세 피해주이기도 합니다. 유가 하락만 보고 또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유주는 추가 하락 가능성 보셨고요.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엔터주와 영화주도 오늘장에 움직입니다. 자, 오늘장의 추천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지, 예, 투자 포인트가 오늘 없으시네요. 예, 추천주 없으시네요. 네네. 아무래도 오늘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첫 빅스텝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또 CPI 지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섣불리 추천 종목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추천 종목
재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 그리고 미국의 지난달 CPI 발표, 그 가운데 현재 우리 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수를 좀 늦추는 관망의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